여정의 미래 연구.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계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물과 수증기 그리고 얼음처럼 하나의 형상이 세 가지로 나타난 것이며, 그들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빛으로 묘사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면 빛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양심의 소욕대로 살면 심판 날에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육신에 소욕되어 산다면 염소 무리와 같이 구별되지만, 구약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이용하여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어린 양의 역할을 대신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만약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이용하여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데, 오늘날 그와 같이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오셨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모세 시대에 사람들은 모세가 만든 노쇠로 된 뱀을 보고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 이와 같이 나을 수 있지만,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노쇠를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항상 선한 양심대로 살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심판날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시고,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와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